덴마크는 디자인 강국이다. 나는 디자인 박물관에서 덴마크 디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했다. 밤과 겨울이 긴 덴마크는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가족을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추구한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가구나 소품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벽에 거는 그림 하나, 벽지 색깔 등에 이르기까지 실내 장식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덴마크의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고 덴마크 디자이너들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꾸밈 없는 자연미, 우수한 기능성과 내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아네 야곱슨을 만날 수 있었다. 덴마크 디자인의 실용주의를 도입한 그는 세계 최초로 다리가 세 개인 의자를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하다. 1952년에 만들어진 이 의자는 그 후 수백만 개가 수출됐으며 덴마크 디자인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